오케이.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래서 what은 현행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명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사절이다. 관계사는 원래 형용사절입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what만큼은 현행사가 다 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의 역할을 한번 길어봤자 it입니다. I got it이죠. I got it. 나 그걸 얻었어. This is it. 이게 그거야. 그 다음에 it is to check everything. 그것은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모두 할수 있는 명사이다. 그렇다면 것 만드는 that과의 차이점은 뭐냐? 것 만드는 that은 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것 만드는 what은 what 속에 있는 어떤 the thing과 같은 단어가 이 속에 들어가기에 좋다. What you should do. The thing이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네가 해야만 하는 것. do가 동사인데 이 do가 what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죠. 이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했습니다. 관계되면서 what. What I needed. 내가 필요로 했었다.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이죠. needed, do하고 똑같, need나 do나 똑같이 다 타동사죠. 그 다음에 what I wanted. What I wanted에 대해서 I wanted 뒤에 it을 집어넣을 수 있죠. 내가 그것을 원했다.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지금은 다 동사의 목적어네. 동사의 목적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계사절 안에 what이 the thing으로 바뀌어서 the thing, you should do the thing, I needed the thing, I wanted the thing for Christmas. 그래서 the thing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경우에만 what을 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으로서는 what을 써야 할 자리에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든지, 거꾸로 that을 써야 할 자리에 w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든지 이런 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의 what과 관계사의 what을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법은 일단 읽어볼까요? 문장 The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더 좋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문장. The more you fat,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get. 오케이. 그래서 여기 ge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이거죠.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are 하고 같은 얘기죠. 자, 이걸 보고 더 비교급. 이건 영어로 써야지. 더 비교급. 비교급. 쉼표 더. 비교급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더 비교급 표현은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란 뜻으로 특징은 더 비교급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주어와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고 더 비교급 다음에 다시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약간 특이한 어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어와 동사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면 뭐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예로서 첫 번째 예문인데요. 더뭐뭐더 많을수록 그렇다 이런 표현을 다르게 또 표현해 보면 뭐 이런 걸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더 more you get, the better you feel. 이런 표현들. 그래서 더 more you get 한번 보겠습니다. 더 more you get, 더 better you feel.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 이번엔 이 예문을 할까요? 뭐 이걸 위에 걸로 해도 되고 밑에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자,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get. 이 표현은 뭐하고 똑같으냐? 더 먹을수록 너는 더 뚱뚱해진다 이 말인데요. 뭐얘 대신에 R을 쓸 수도 있다고 했죠. 어쨌든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만약 누가 뭐 한다면 누가 네가 더 많이 먹는다면 쉼표 누구는 너는 더 뚱뚱해질 것이다. 이
표현하고 똑같죠? 만약 네가 더 많이 먹는다면 너는 더 뚱뚱해질 것이다. 그럼 방금 했는 이 한글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그쵸? If you eat more, you will be 또는 you will get 어차피 썼으니까 you will be 또는 you will get fatter 와 같이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문이라 그래요? 예, 가정법이 아니죠.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에 대한 얘기 있어요. 가정법 아니지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또 뭐 가정법 과거 말고 또 뭐가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과거에 대한 사실이 아닌 거, 과거에 대한 후회를 얘기하는 거 이럴 때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이거는 보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 보고는 조건문이라고, 조건문. 만약 이런 조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석하기라는 게 가장 좋겠죠. 현재 어떤, 현재 내가 너라면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점점점. If I were you, I wouldn't say that. 이런 거였죠. wouldn't. 근데 여기는 시제가 무슨 시제예요? 여기 현재 시제고, 여기 무슨 시제예요? 미래. 그렇죠. 그리고 조건, 이 부분을 보고 조건절이라고 해요. 조건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것들은 여러분들 2학년 때 또는 옛날에 하여튼 이번 학기 초반에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그럼 위에 것도 바꿔볼까요? The more, the better 같은 경우에 the more you get The more you feel better, the better you feel.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똑같은 표현을 바꾸면. If you get more, 그 다음 뭐? You will feel better. 와 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징은, 자,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되는 과정도 잘 봐야 되는데요. 특징은 비교급을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접속사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비교급으로 원래 문장의 시작은 뭐와 뭐로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까?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게 정상인데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비교급이라는 표현을 시작할 거야 라는 사인으로서 뭘 사용한다? 더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는 더 누가 더 어떤 동작을 할수록 누가 더 어떤 동작을 하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써 같은 표현은 여기에는 이제 as로 썼죠. 이 as가 if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as 주어 동사 비교급 주어 동사 비교급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The longer I waited, the angrier I became. 뭔 소리야? 그렇죠. 시제는 과거죠.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더 오래 기다릴수록 나는 더 화가 났었다 라는 뜻으로써 그래서 여기에 as를 집어넣죠. As I waited, 더를 빼고 longer를 뒤로 보내죠. 그래서 as I waited longer 마찬가지 일어나죠. I 이때는 will을 못 놓죠. 과거 시제니까. I became angrier. 그래서 뭐뭐 할수록 as I waited longer 할수록 I became angrier 해졌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e higher I climb the colder it gets. 뭔 소리예요? 오케이, 내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 라는 어떤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s 여기에 as를 집어넣고 더를 빼고 뒤로 보내줘. As I climb higher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it gets colder 이런 표현으로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급이 수식하는 명사는 같이 앞으로 조치된다. 뭔가 뭘 이루어야 할 때도 있다. 덩어리 더 많은 돈을 네가 가질수록 더 뭐 불안해진다 뭐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the more you get money가 아니고 the more money you get, the more money you have. 그 다음에 the more nervous
you feel, you get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 Okay, 그래서 as you have more money, you spend more money. Okay, 네가 뭐 할수록 오케이, 그럼 여기에 보면 요게 비교급이 있는 덩어리죠. 그쵸? 그래서 얘를 더를 붙여서 접속사 없애고 앞으로 보내줘. The more money you have. 마찬가지 the more money you spend. 더 많은 돈, the more money를 you가 have 할수록 the more money를 you가 spend 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형식 문장에서 보호가 문장의 제일 앞에 올 경우에 비동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에 뭐 I be, I will be 이렇게 끝나는 거 I am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어색하죠. 그래서 as the weather is warmer, I feel better 이렇게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요거 없애줘. 그 다음에 얘는 뭐고 문장의 주어고 얘는 동사죠. 얘가 비교급이죠. 그래서 the warm, 원래 원칙은 the warmer the weather is, the better I feel 해야 되는데 이 is가 끝에 있는 게 되게 어색하죠. is 뒤에는 항상 뭐 형용사가 오거나 비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게 정상이지. I am 뭐 대답할 때 빼고는 뭐 the weather is 이런 식으로 한 단락이 끝나는 걸 잘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약간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몰 팁스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비교급 구문에서는 일반적인 주어와 비동사는 같이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as there is more, it is better, better.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야? there is죠, there is.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는 없죠. 그냥 뭐뭐가 있다는 얘기죠. There is는. 그래서 더 많이 있을수록 더 좋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better, more 두 개 공통점 비교급이라는 거. 그래서 the more there is, the better it is 하는 것보다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 파트 모두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3관인데요. 제목은 Mistakes in Movies. 영화 속의 실수들 뭐 이런 뜻이죠? 뭐 오게티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말 파트 먼저 보겠습니다. 영화 보는 것은 재미있대죠. 영화 보는 것은 재미있다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다양한 방식으로 무엇을 영화들을 뭐한다? 즐긴다. 팩트기 때문에 시제가 뭐겠어요? 현재 시제로서 즐긴다는 표현했겠죠. 오케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두면 좋겠죠? 있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보이는데요.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요한 표현 어떤 뭐뭐뭐 다른 뭐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뭐뭐뭐 다른 뭐뭐뭐. 자, 이런 표현의 특징은 뭐냐면 영화를 즐기는 방식이 여기에 다양하다고 일단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뭐 한 두세 개겠어요? 아니죠. 사람마다 백인 백색으로 100명이면 100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이 글을 어떻게 시작한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즐긴다 했는데 여기에 글 속에 그 백인 백색의 영화를 즐기는 방법을 모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뭐 즐기는 방법이 1번 방식, 2번 방식, 3번 방식, 4번 방식, 5번, 1000번 방식 이렇게 있다면 이걸 다 열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러고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내가 이 글이나 말에 언급하지 못한 부분, 내가 미처 이 글의 양이 너무 길어질까봐 얘기 못한 부분이 있어요 라는 스타일의 표현 방식이 바로 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영화의 줄거리 또는 특수효과를 좋아, 간단한 문장이죠. 삼형식 문장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뭐뭐를 좋아합니다. 팩트니까 계속해서 현재 시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서 스크린 속에서 무엇을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을 보? 자, 이 문장 약간 의도가 보이죠. 이거
보는 것을 즐긴다. 뭐뭐 하는 것을 즐기는데 즐긴다는 동사가 그거고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걸 하려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팩트니까 현재 시제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까? 영화를 즐기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렇죠? 영화의 스토리나 또는 아죠 줄거리나 특수효과. 어떻게 보면 또이 안에 두 개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 얘기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럴 때 뭐라 그런다? Some 그다음에 남은 애들 얘기할 때 other 또는 others라고 표현한다. 여기다 절대로 더를 붙이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더를 붙이면 어떤 표현이나 여기에 어떤 통 안에 공이 파란색과 초록색만 있을 때 그럴 때몇 개는 파랗고요. 나머진 전부 초록색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Some the other 또는 the other z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내가 얘기하지 못한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더를 쓰면 안 됩니다. 병렬 구조 중에 하나의 문법입니다. 병렬 구조. 쭉 늘어서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또뭐 다른 사람들은 스크린 속에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를 보는 것을 즐긴다. 여기 두 가지 얘기했고, 그러나라는 얘기했죠. 그러나. 자, 어떤 글에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지금부터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시작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러나, 뭐가 있다? 또 다른 재미있는 방법들이 있단가요? 방법이 있단가요? 방법이 있다. 단수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다른 하나 할 때, 또 다른 하나 할 때, 이때 쓰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 할 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 방법이 뭐다? 영화 속의 뭐 찾기이다? 실수 찾기, 오게티 찾기가 그 방법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이 뭐다? 그렇죠. 영화 속의 실수를 찾으면서 영화를 즐기는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 글에서 쭉 다루고 있는데. 자. 오케이. 네? 그러게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스페셜 디펙트 of the movies. 여기서 네, 여기서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So, watching movies is fun. People enjoy movies in different ways.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뭐 자세히 살펴볼 내용을 얘 얘기 안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인용 얘기를 하겠고요. 오케이. fun과 funny를 비교해서 또 얘기할 거알 거고요. People enjoy movies in different ways. 오케이. 그래서 in different ways. 이 표현 자체를 잘 알아두었으니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미처 얘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라는 표현 Some people enjoy the stories or the special effects of the movies. Others enjoy seeing. 오케이. 그래서 뭐예 이펙트하고 어펙트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movies. 그 다음에 enjoy seeing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Their favorite stars. 그 다음에 모더 스크린 But there is another fun way finding the mistakes in the movies. Find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watching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동명사다. 그래서 영화를 형용하는 거 나만 길어봤자 yes이니까 여기에 movies 보고 여기 r 넣었을 때 틀렸다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렇습니까? 영화에서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 스타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스타일? Watching movies 또는 It is a fun to movies. 그래서 이 watching movies를 뭐로 바꿔서도 상관없다. To watch movies is fun 해도 되고 원어민들은 주어가 길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It is a fun to watch movies. It is a fun watching movie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Watching movies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그러는데? What is fun? 뭐가 재미있니?
좋습니까? 뭐 이런 거 is, are 넣었을 때 당연히 틀렸다는 말 거고요. fun에 대한 얘기. 재밌는. 그래서 funny의 뜻은 웃기에. 그러면 이 fun 바꿔 쓸 수 있는 건 interesting이 가능하겠죠. 자, interested는 아니겠죠. Watching movies is interesting. fu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즐긴다. 팩트를 얘기하죠. movies. 다양한 방식으로라는 표현 통째로 뭐라고요? in different ways. 다양한 방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래요 할 때 뭐 쓴다? some others. othe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other peopl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other가 다른 이란 뜻도 있고 다른 사람, 다른 것 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이 others는 다른 사람들 이란 뜻을 쓰였죠. 여기에 people도 사실은 뭐 생략 가능합니다. some enjoy the stories. 어차피 enjoy the stories 하는 건 뭐 밖에 없어? enjoy 사람밖에 없죠. 뭐 돼지들이 모여서 enjoy the stories and special effects 하지 않겠죠. 네. Some people enjoy the stories or the special effects. 특수효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FX라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펙트하고 어펙트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까? 오케이. 효과, 영향이라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형이 어펙트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치사 of the movie 써야지. 얘가 뭐의 의미? 영화의 특수효과. 책상의 다리 할 때 legs of the desk 할 때 똑같이 special effects of the mov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eeing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뒷부분 seeing their favorite stars on the screen 이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는데? What do others enjoy?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즐기냐? Seeing their favorite stars on the screen. 스크린에서 즐거 스타를 지켜보는 것. 맞습니까? Enjoy는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하지 to see의 형태는 가질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스크린에서가 뭐예요? 스크린에서 on the screen. 맞습니까? 전치사 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In different ways. Special effect of the movies on the screen.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얘기. 뭐하고 뭐하고 합친 말이에요? on과 other를 합친 거죠. 언어의 뜻은 뭐예요? 하나의 다른 것. 그래서 언어 뒤에는 반드시 될 수 있는 명사의 단수 명사. 여기서는 뭐가 왔어요? way. 또 다른 방법. 습니까? 언어도 뒤에 붙이면서 못 옵니다. 어, apples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but이 왔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다? 지금부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내용 파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요해요. There is another fun way. 됐습니까? 단수를 얘기했으니까 단수의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방법 단수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영화 속에서 실수, 찻.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다? 동명사라는 거.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화 속에 오게 티? Mistakes in movies. Watching movies. 이것도. Watching movies is fun. People enjoy movies in different ways. Some people enjoy like special effects or stories. Others enjoy Okay, so some people like the stories or special effects of the movies.
Others enjoy seeing their favorite stars on the screen. Some people enjoy the stories or the special effects of the movies. Others enjoy seeing their favorite stars on the screen. Okay, 다음에. In the movies. But there is another fun way, finding the mistakes in the movies. Okay, 다음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누구는 영화 속에서 실수들은 영화 속에 있는 실수들은 영화 속에 일반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 실수들은 항상 존재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한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표현이 있고 누구누구 덕분에 누구는 사람들은 무엇을 같은 장면을 어찌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이게 중요하죠? 게다가 누구는 인터넷은 누가 뭐뭐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단가요? 인터넷은 게다가 인터넷은 쉽게 해준다. 뭐 하는 거? 그들이 찾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더 쉽게 해준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사람들이 찾은 것을 다른 사람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을 더 쉽게 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결과, 그 중요하죠? 게다가, 그 결과, 뭐뭐 덕분에, 이런 표현도 보이네요. 수고합니다. 됐습니까? 그 결과, 요즘, 어디 속에, 영화 속에 오게 찾는 것은, 뭐, 기네요, 주어가. 됐습니까? 무척 인기가 있게 됐다. 됐습니다. 오케이, 요즘 핑크 채워보겠습니다. And okay, mistakes have always been in movies. Thanks to technology. However, people can watch the same scene repeatedly and find more mistakes. So, besides, the internet makes it easier to hear what they found with other time. What they found, 아닐까요? 뭐 found 한다고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요. Find 어때? Find가 더 나을 것 같은데. With others online. 계속해서. As a result. Mistakes have always been in the movies, thanks to technology. However, people can watch the same scene repeatedly and find more mistakes. Besides, the internet makes it easier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As a result, finding mistakes in movies has become more very popular these days. Okay, 그래서 여기 have always been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anks to technology, 중요한 수고니까 얘기해야 되겠죠? However는 원래 위치는 여기보다는 어디가 좋겠다라는 얘기하겠죠? People can watch the same scene repeatedly. 왜 repeated가 아니고 왜 repeatedly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nd. Find는 왜 이 모양인지. 왜 형태가 find의 형태가 왜 이 모양인지. 이 형태인지. No mistakes. Besides. Besides는 같은 말 하겠죠? Besides와 바꿨을 수 있는 거. The internet makes it easier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Okay. 잠깐만. 일단 핑크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 이거 말고.
Thanks to technology, however, people can watch the same scene repeatedly and find more mistakes. Besides, the internet makes it easier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Find가 맞죠? As a result, finding mistakes in movies has become very popular these days. 오케이. 그래서 일단 아까 have always been 한 얘기, thanks to technology, however의 적당한 위치, people can watch the same thing repeatedly. repeated가 아니고 repeatedly 해야 되는 이유. find는 왜 하필이면 형태가 저렇게 생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besides 같은 얘기, 그 다음에 the internet makes it easier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그래서는 easy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to share부터 시작해서 online까지에 대한 얘기 하겠죠.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share A with B가 뭔지 얘기하겠죠? share A with B. 전치사 with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line의 품사에 대한 얘기하겠죠? 무슨 씨인지. 자, 그래서 mistakes have always been. 자, 그래서 무슨 얘기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그렇죠, 계속 있어 왔다는 얘기죠. 계속 좀 보이죠. 실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화 속에 존재해 왔다. 오케이. In the movi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러니까 비동사의 뜻은 있다야, 있다야. 어디에 있어 왔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Mistake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have가 없다죠. They have always been in the movies. 다음에 뭐뭐 덕분에라는 수고는 뭐다? Thanks to you, thanks to technology. 그 덕분에. 됐습니까? Okay. However의 적절한 위치는 여기가 좋죠 원래. However, thanks to technology. 이렇게 이제 앞으로 however가 이렇게 중간으로 삽입구처럼 들어가는 거 많이 보게 돼. 이런 거 보고 삽입구 처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however를 이렇게 뒤로 빼는 걸 못 보는 식으로 좋아해요. 됐습니까? However, thanks to technology. 그런데 기술 덕분에 이게 좋죠 원래는. 기술 덕분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삽입구 처리한다고 해요. 이런 걸. 그래서 기술 덕분에 할 수 있게 되었던 거. People can watch the same thing repeatedly. 그럼 왜 repeatedly 해야 돼요? 오케이, repeatedly가 하는 일이 뭔지 얘기하면 되겠죠? repeatedly가 하는 일은? 그렇죠. 하다시를 꾸며주려면 어떤 하다가 아니고 어찌하다, 어찌 본다, 반복해서 본다. 그러니까 watch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어찌하다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볼 수 있다. and find more mistakes. 그리고 find는 왜 저 모양이야? 앞에 현재 시제가 왔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뭐가, 그렇죠. people can이 생략됐기 때문이죠. people can watch and people can find. 사람들은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무슨 구조를 한다?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병렬 구조에서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가 와야 되겠고 people can을 집어넣으면 조동사 뒤에는 이 와야 되니까 여기도 find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술 덕분에 일어난 일이 뭔지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sides. besides의 뜻은 게다가 어떤 상황에 쓴다? 그렇죠. 첨언이라 하죠. 첨언. 그럼 같은 말은 in addition. 이거 학교에서도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뭐 over 붙였어야 되고요. in addition 띄었으고요. 또 after 시작하는 거. furthermore
furthermore, 뭐 그건 좀 어렵고요. In addition, moreover, 뭐 in addition 하고 비슷한 뜻인 additionally 이런 것도 전부 다 첨언할 때 추가해서, 그러니까 기술 덕분에 이러한 일을 더 얘기하려고 이제 besides란 말을 쓴 거예요. 근데 besides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besides는 무슨 뜻이야? 뭐뭐 옆에란 뜻이죠. beside the desk, 책상 옆에 두건, 이거는 by하고 같은 뜻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beside는 뭐뭐 옆에고 besides는 게다가입니다. 한 끗 차이인데 뜻이 완전 달라지니까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술 덕분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얘기를 하는 거죠. The internet makes it easier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이 문장 있죠? 7번 문장. 이거 무조건 나와요. 됐습니까? 100% 출제되는 문제예요, 문장이야. 뭐가 됐던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자,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게 감옥적이에요. 이게 네가 처음 만나보는 감옥적이에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렇죠. 김다은 영어 인생 처음으로 감옥적어 만났습니다. 자, 감옥적 쓰는 건 일단 몇 형식 문장일 때 쓰느냐? 5형식 문장일 때 감옥적을 씁니다. 주로. 자, 그 얘기 뭐냐? 이 문장 가만 보면 make부터 시작하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make a 어떤 이죠? 그렇죠. make a 어떤 이 뭔 뜻인데? 여기 어떤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지어가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그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해준 거야. 근데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있죠. 얘가 원래 여기 있었어야 됐어요. 그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되냐? The internet makes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easier. 이렇게 할 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이 어떠냐? The internet makes 만든다 했어. 그런 다음에 to make,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뭐 하는 거, 뭐 그림 찾아가서 온라인 상으로 공부하는 거, 갑자기 뜬금없이 easier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5형식 문장의 단점은 뭐냐면 얘가 엄청 길어지잖아요. 얘가 엄청 길어지면 사람들이 뭘 못하게 되느냐. 자, 5형식의 특징은 이걸 가지고 뭐도 만들 수 있었어. make a 어떤 이니까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니까 그러므로 a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러면 easier가 끝에 그냥 동그라미 툭 나와버리면 이게 A가 너무 길어지고 어떤 시가 툭 튀어나오면 사람들이 이 문장을 5형식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이 이렇게 되죠. 인터넷은 사람들이 그들이 찾은 것을 온라인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우리말을 쉬워라 더 쉽게 만드는가. 우리말 어순은 쉽단 말이야. 근데 영어 어순의 단점은 뭐냐면 이와 같이 목적어가 엄청 길어지고 나서 그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한 단어면 마치 어디서 끊겨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야. 어디서 끊어서 이해해야 될지, 만약 뭐 누가 The internet makes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easier. Online easier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렇게 엄청 길어지면 이럴 때 마치 우리가 주어가 엄청 길어지면 봐주어 쓰듯이 이렇게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는 뭐가 될 수 있어? 목적어는 뭐가 될 수 있어? so 뒤에 무슨 어? 주어 이 녀석은 뭐로 처리할 수 있어? 동사로 처리할 수 있는데 얘가 길어지는 거 안 좋아하듯이 얘가 길어지는 거 안 좋아서 이때 쓰는 걸 보고 바로 들어간다. 다 목적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야. The internet makes it easier. 인터넷이 그거 쉽게 만들었잖아. 뭐? To share what they find online with others. 됐습니까? 그들이 찾은 것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것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고 가 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고 하고 오형수 문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바로 A가 어떻다는 걸 눈치채야 되는데 A가 너무 길어지면 소화불량에 걸린단 말이야. 해서 그래서 이럴 때 감옥적어 진목적어 있습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다면 to share 2부터 시작해서 온라인까지 읽고 to 부정사 2라고 부르죠. 그럼 당연히 떨려다니는 게 명성 분대 뻔하죠.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죠. is로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형용사적 용법입니까? 해피가 is로 바뀝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형법으로서 make의 누구보다 진짜 목적어였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뭐요? 그들이 찾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건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후의 형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애들이 합니다. 아, 선생님, 메이크업 사용품이라고 있잖아. 이게 사용품이라고 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곳에게 더 쉽게 하도록 뭐 시키다니까? 아니야, 이게 쉽게라는 뜻이 아니죠. 문장의 의미는 구조가 A가 어떻게 만들다라는 사용법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출시해야 되는 12번을 명칭할 사용법이냐 그러니까 그 때문에 make 뒤에 옛날 앞에서는 누가 그런 애들 입장에서 읽어도 make 뒤에는 to도가 못 오고 do가 와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줄 때 문제고 지금 와서 또 to도가 와야 된대 아씨 깜짝이야 그러니까 멍충아 사용동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무조건 출제된다고 한 이유가 또 나오죠. 그 다음 이유는 바로 what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what they find 할때 what은 뭐 그들이 무엇을 찾았는지 그들이 스스로 궁금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찾은 것을 공유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what은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대명사고 이게 관계대명문이 아니다. What do they find? 아니잖아요. What do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이상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여기서는 한 개만 공유하는 게 아닐 테니까. 자, 여기서는 공유하는 게뭘 테니까? 공유하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얘는 share the mistakes that they find. 또는 뭐, mistakes 대신에 things 하는 것도 당연히 되겠고요.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Share. 그들이 공유하는 거뭘 공유하겠어? The mistakes that they find. 그들이 찾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이니까. 왜냐하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관계사전에 선행사라고 그러고 집어넣었더니 find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자리죠.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그러니까 얘 mistakes하고 that하고 여기에 있는 them하고 똑같은 애들이야 봐 똑같은 애들이야 근데 얘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고 얘는 지금부터 두 문장을 연결시켜 주면서 동시에 난 지금부터 어떤 식의 역할도 하면서 앞에 있는 거 대신 왔어요 원래 내 위치는 여기였는데 여기에 them이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라고 얘기하는 그 녀석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makes it easier to share the mistakes t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오케이, 여기 others의 뜻도 마찬가지,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 그렇습니까? 뭐, 오게티 게시판, 이런 게 존재하겠죠? 그쵸? 자기가 찾았는 거 짤로 해가지고 올려놓겠죠? 그렇습니까?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면 재밌겠네요. 그렇습니까? 맞는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s a result, 뜻은 뭐고? 수거가 몇개 계속 보이고 있죠? besides.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hanks to as a result 바꿔 쓸수 있는 건 so가 있죠 일단 또 thus가 있죠 그렇죠 또 뭐가 있죠 therefore 이런 것도 있죠 so thus therefore as a result 전부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거죠 결론 맺는 거죠 그러한 결과, 기술에 의해서 뭔가 이러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결과. Finding mistakes in movies has become very popular these days. 그래서 has에 대한 얘기. Finding mistakes in movies의 뜻이 영화 속에서 오게티 찾는 것. 그래서 주어가 동, to find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has become. has become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고. 있습니까? 그 결과,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 결과란 말이 있다고 결과적입니까? 오케이.
앞에 기술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생긴 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 뭐 하는 것, 영화 속에서 고객층 찾기가 요즘 매우 인기 있게 쭉 계속 되어져 왔다. 그래,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쏘. 결과적으로 보면, I have lost my wallet, so I don't have it now. 쏘 해서 못 붙여봐. 결과적으로 보면, I have lost my wallet.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I have lost my wallet. 뭔 소린데? So, I don't have my wallet now. 그러니까 그 안에 have plus pp 안에 so 어쩌고저쩌고 들어있을 때 결과적이라고 한다고. So,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계속 쭉 인기를 얻어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has 써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have become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it has become이니까. 그 다음에 these days의 의미는 요즘 좀뭔 얘기 하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죠 nowadays 또 lately 또 recently 이런 것들이 동의어죠. 요즘, these days, nowadays, lately, recently, lately는 뭔 얘기 하겠어요?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다. late, 자기 혼자 어떤 어찌 다 한다. 어떤 시에 원래 ly 붙이면 어찌지 되지만, late, 자기가 동영상 부자 다 하기 때문에 lately는 아무 관계 없으신, 최근에, 이건 late의 뜻입니다. 어떤, 어찌, 그렇습니까? late morning은 무슨 시요? 됐습니까? I came here late. 어찌 왔다? 늦게 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파, 뭐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봤으니까요. 일단 다시 한번 보면, 동명사 주어가 첫 문장에 보여서 is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뭐, 수거적인 표현을 쭉 해보면, in different ways. 그 다음에 뭐, special effects of the movies. 그 다음에 on the screen. 그 다음에, Thanks to technology. 그 다음에, besides. 그 다음에, as a result. These days. 이런 수거들이 쭉 보였고요. 그니까, 얘도 각각의,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영화 보는 거 재밌죠? 그쵸? 즐기는 방법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하겠죠? 그중에 뭘 즐기거나 뭘 즐기는 사람도 있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제 보고 싶었는데, 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모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하는 건, 이제, 자, 그 다음 부분은 뭐냐? 이러한 영화 속의 오게티 찾기가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제일 1등 공신은 뭐라고 하는 거냐? 테크놀로지의 발달이다. Development of Technology가 1등 공신인데 기술 발전이 뭐 어쨌는데? 기술 발전 통해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고 인터넷 통해서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있게 됐고 또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계속 보실 수 있게 됐고 또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됐습니까? 기술에 의해서 같은 방면 계속 반복해서 돌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방금 봤던 문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있어왔죠? Mistakes in movies have always, mistakes have, mistakes Mistakes have always been in the movies. 하고부터 계속까지 쭉 계속 있어왔다.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the same and
And and they can find it. They can. Thanks to technology, however, they can watch the same scene repeatedly and they can find no mistakes. Thanks to technology, however, people can watch the same scene repeatedly and find more mistakes. Okay, 다음에 besides, moreover, in addition, additionally. It makes it easier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그냥 online. 온라인에, 아, 저 품사 안 먹었네. 그래서 온라인에 품사를 뭐다? 어찌죠? 그러니까, 단어 태어날 때, go there 할 때, there처럼 만들어진 거야. abroad처럼 만들어진 거야. go abroad 하죠. 그러니까, besides, internet makes it easier. 뭐라고요? besides, the, to share what they find. 그러니까, to share what they find. Makes it easier to share what they find. So, with others online. Besides, the internet makes it easier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Okay, 이거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인터넷 덕분에. 게다가, 인터넷, besides, 인터넷 덕분에. Thanks to the internet. 사람들은 공유할 수 있다. 무엇을 그들이 찾은 것을 what they find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더 쉽게 more easily 이렇게 되는 거죠. People can share 사람들은 공유할 수 있다. 무엇을 what they find 어떻게 온라인 어떻게 more easily 더 쉽게 이거 똑같은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 문장이 있죠. 기술이 그것을 더 쉽게 해줬다.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Technology makes it easier to watch the same scene repeatedly. 이렇게 해도 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도 했고 뭐 덕분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인터넷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기술 덕분에 같은 장면 계속 볼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고요. 그렇죠? 이 문장의 특징은 뭐 덕분에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기술이 그것 사람들이 뭐뭐 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줬습니다라는 표현으로 technology makes it easier to watch the same scene repeatedly and find more mistakes 이 표현으로 바꿔도 되죠. make a 어떤 형태로 반대 또 비교적으로 또 이 문장도 뭐 thanks to the internet people can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more easily. 왜 more easily를 썼습니까, 선생님이? 더 쉽게, 라는, 여기 easier라는 더 쉬운이라는 형용사에 비교급 왔으니까 부사에 비교급 써야 되겠죠, 그때는. 뭔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finding mistakes in the movies has become more popular than it. I'm very popular these days. 좋습니다. These days에 대한 얘기 있고요. Okay, finding mistakes in the movies는 여기도 복수이고 여기도 복수이더라도 얘가 주어기 때문에 얘가 얘를 써야 합니다. 좋습니다.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빠뜨린 거 없이 빡빡이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끝문 놓고 자, 아까 얘기했던 some blah blah and others blah blah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That makes it easier to share what they find.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투부정사의 명사제용법이니까 목적어 하겠고요. 그다음 what they find what은 finding mistakes in movies and become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래서 해서 원하는 거. 그다음에 beside와 beside, beside는 뭐 얘기했던 거네요. The game was excellent. And besides, there was no admission charge. 입장료가 없었다.
오케이, 다음 부분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수가 있어, 복수가 있어. 복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자, 혼자라는 표현. 이과에서는 또 그것도 외워야 되고, 제기대명사 들어가 있는 수거. 그렇습니까? 뭐, for oneself, by oneself, of oneself, beside oneself, in spite of oneself. 그렇습니까? 오케이. 혼자서 무엇을, 오게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권유하는 표현이죠. 그렇습니까? 네. 더 높은 단계를 통과할수록 더 많은 재미가 있을 것이다. 이 문장 출제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렇죠. 더 높은 단계를 통과할, 네가 더 높은 단계를 통과할수록, 이 말이죠. 네가 더 높은 단계를 통과할수록 단계를 영어로 뭐라고? 스테이지, 레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통과하다. clear, 그렇죠. 맞습니다. 뭐, go through. 맞습니다. 더 많은 재미가 존재할 것이다. 맞습니다. 너는 느낄 것이다. 뭐, 중요 문장이고요. 오케이. 뭐,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 당연히. 맞습니다. 뭐에, some examples of Mistakes in the movies. 됐습니까? 영화 속 오게티에 몇 가지 예가 이제부터 나오네요. 이 뒤에, 이 글의 배치. 이 문장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예를 들은 거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Here are some examples. Try to find the mistakes for yourself. The higher stages you hear, the more fun you will get. On your front, you will get. Okay. 그래서, 여기 예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ry to find. 예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e mistakes for yourself. Okay. 예에 대한 얘기 하겠죠? For yourself.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좀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 higher stages you clear. 얘를 얘는 끊어 읽기를 어디서 끊어야 될지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렇습니까? 어디서 끊어 읽기를 어디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같은 의미의 다른 형식의 문장. 그렇습니까? The higher stages you clear, the more fun you will get.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R에 대한 얘기. 그렇죠.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거죠. Some 뒤에는 그렇죠. Some money도 되고 some books도 된다. 매끄럽게 수업이 아주 매끄럽게 옥구 음반 은쟁반 위에 옥구서 불러가듯이 진행되는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To find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S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의 명형부. 명사도 try의 목적어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 이거 부서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끔씩 봤어요. 찾기 위해서 애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안 맞는 명사적이야. try is니까. 그럼 뭐 굳이 학교 선생님이 얘기 안 했으면 그게 그 구분하는 문제를 안 내겠다는 얘기고, 혹시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뭐로 얘기했는지. 명사인지 부사인지. S다. 오케이. 찾는 것을 S 뭐 하는 mistakes. For yourself의 뜻은? 같은 표현은? Alone? 또 저러고 있죠. Without 됐습니까? Without. 또는 뭐, 같은 표현은 또 모두 가능하냐? On your on 이라는 표현도 있죠. 어디 스스로. on, without yourself, for yourself. 그러면 이 외에 다른 것들,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해보세요. by oneself. 오케이. 그래서 by oneself는 뭐? No. 같은 말은? alone. 또? decide oneself. decide oneself.
normal mind, crazy, 뭐 했었어? mad. 그러니까 또 of itself 볼까요? of oneself. of itself 같은 것도 있고요. 얘는 mad calling. 네, 또 in itself. 그래서 얘는 naturally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천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in spite of oneself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그렇습니까? Initially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unaware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 이거 다 해줬나요? 아니요. 그럼 뭘 해줬나요? 아무것도 안 해줬나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 아니 당연히 해줘야죠. 졸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higher stages will clear the more fun you will get. 그래서 끊을 기부터 먼저 하겠다 했죠. 그래서 어디서 끊을까? The higher stages. 그렇죠. The higher stages. 아까 더 비교급에서 명사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덩어리죠. 덩어리. 그럼 뒤에 거는 you will get 이렇게 되죠. 더 많은 재미를 너는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표현 그렇죠. As you clear 더 빼고 higher stages. As you clear, if you clear higher stages, 그 다음에 그래서 you will get more fun. You will get more fun.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또 여기 그 얼핏 보니까 stage 1, 2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 뒤로 갈수록 더 하더한 미스테이크 찾기 하더한 mistakes란 말이죠. 찾기 어려운 거. 앞에 있는 건 찾기 쉬운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1단계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니, 참, 이거 아직 아니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뭐? Here are some examples. 여기니까. Here are some examples.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On your own 말고 또 본문에 있는 표현 for yourself. Here are some examples. Try to find the mistakes for yourself.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혹시 한번 찾아내고 애써 보세요. Here are some examples. Try to find the mistakes for yourself. 계속해서 The higher stages you clear, the higher stages you clear, the more fun you will get. If you clear higher stages, you will get more fun. Okay.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쭉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어디에서가 보이죠? 어디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누가, 어떤 남자가, 뭐 하는 중이다죠? 누가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뭐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습니까? 엄마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장면에서 비행기가 날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이란 표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습니까? 한 단어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장면 스펠링 이제 안 틀리나요? 비행기가 날고 있는 거야. 뭐가 이상하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까? 이해했어? 또 물어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것은 비행기의 숫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바뀌었다라는 것이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은 누구는 그들은 어디에서 영화 장면에서 무엇을 두 대의 다른 비행기를 뭐 했다? 사용했다. 시제는 받을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In the first scene, a man is
Getting, 나 좀 기다려줘. On a plane. 하는지 뭐, 도어를 쓰는, 뭔가 나을 것 같은데. In the first scene, a man is getting on a plane. 그래서, Okay.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거는 특별히 많이 있진 않은데요. 일단 빈칸이 맞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In the first scene, a man is getting on a plane. 오케이. Okay. 첫 등장 했으니까 어를 쓰는 게 좋겠죠. On the가 아니고 on a plane. 그러니까 In the first scene, a man is getting on a plane. 오케이. 여기서는 뭐 get on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on이 들어가는 다양한 뭐 다른 수거들도 살펴보겠죠. 또 얘 get on의 반대말이 또 뭐냐 이런 것도 살펴보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한 단어로 뭐냐 이런 것도 살펴보겠죠. 그렇습니까? then에 대해서 뭐 지겹지만 또 하겠죠. 그러니까 in the second scene, the plane is flying. 뭐 second의 다양한 의미와 연계해서 Okay, the plane is flying. What is strange? 여기에 더를 왜 써야 되는지. 그렇습니까? 아까는 어드니 왜 지금은 더 그렇습니까? What is strange? Did you get it? Get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서의 의미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Okay, 그 다음에 The strange thing is that the numbers on the plane changed.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numbers on the plane change 그 다음에 change에 대한 얘기 하겠죠? change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ey used two different planes in the movie scenes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get on에 대한 얘기 get on 뜻은 타다. 그럼 뭐부터 갈까? 한 단어로는 ride. Ride a plane. 오케이. board라는 단어 있죠. board. 그렇습니까? board a plane. 그렇습니까? boarding 뭐야 그 공항에 가면 boarding pass라고 있어요. boarding pass. boarding pass가 우리말로 하면 뭐게요? 탑승권이죠. 탑승권. 그래서 비행 아 공항에 별로 해외에 별로 안 가고 그렇습니까? A man is boarding a plane이고요. 그 다음에 get on의 반대말도 가볼까요? 반대말은 get off겠지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켜다는 뭐야 켜다? turn on, but 이건 끄다, turn off, 입다, put on, 그렇죠? 벗다. take off죠. 됐습니까? 조심하시고요. 몰라도 지금 눈치껏 공부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진행형 시제를 쓴 이유는 영화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니까 그 장면 속에 진행 중인 거죠. 타고 있는 중이고, 그 밑에도 날고 있는 중이고, 이런 거죠. is flying 같은 거. 진행형 시제 써야 쓸 수밖에 없고, 영화 장면 속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n에 대한 얘기 그쵸,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after that. after that이죠 뭐 next도 있겠고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뜻은 뭐도 있고 at that time 그 당시에 라는 뜻도 있고 또 뭐도 있고 if so 만약 그렇다면 아니라 뜻도 있죠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런 다음 여기서는 그런 다음 어떤 사람이 비행기에 탄 다음 in the second, second에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두 번째라 뜻도 있고 같은 뜻 아닌가요? 5초 동안 5초 동안 영어로 뭐냐고 seconds 그렇습니까? 초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두 번째죠 그 다음 여기 더 왜 써야 돼?
그렇죠. 같은 비행기인 줄 알았더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장 내용상 같은 비행기라고 여겨지니까. 그 다음에 get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서는 이해하다. 그렇습니까? 확인하다, 잡아내다, mistake를 찾았니 이 뜻이죠. Did you? 그러니까 이 말은 Did you find a mistake? 말이죠. 그렇습니까? 실수를 발견했니? Did you get it? Get it? You get it? 많이 쓰죠. You got it? 알겠어? 많이 쓰잖아요. 알겠니? 뜻이죠. 알아챘니? Did you get the mistake? Did you find the mistake? Did you get it? 그냥 대에 대한 얘기. 돈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The numbers on the plane changed가 뭔 뜻이야? 저 숫자가 바뀌었다. 번호가 바뀌었다. 독립 만세죠. 됐습니까? 누가 뭐 했다? 번호가 바뀌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what을 쓰면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이건 독립 만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단축한다 보면 they changed죠. 그것들이 바뀌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암만 길어봤자. day죠, 그쵸? 그래서 숫자들이 바뀐 거잖아요. day change. 그것들이 바뀌고. 내가 방금 전에 그것들이 바뀌었다 했는데, it이라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바뀐 거야? 숫자가 바뀐 거야? 숫자가 바뀐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비행기도 바뀐 거죠. 여기서는 숫자가 바뀐 거지만. 그다음 change에 대한 얘기. 어떤 뜻도 있고. 변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다.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되죠. 여기서는, 바뀌다. 무엇 무엇을 바뀌다야. 무엇 무엇을 바꾸다야.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는 뭐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뜻이죠? 그다음에 얘, 그럼 바뀌다는 무슨 동사? 작은 사람 말이죠.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 그러니까 이와 얘는 누구 같은 애다? 헐트 같은 애란 말이고. 헐트는 때리는 것도 헐트고 맞는 것도 헐트고 아프게 하는 것도 헐트고 아픈 것도 헐트죠.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다? 바뀌다. 그것들 바뀌었어. 됐습니까? 번호들이 바뀌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used 왜 과거 시제야? 영화 찍은 게 과거 얘기니까. To different planes in the movie scene. 그 영화 장면에서 today 다른 얘기를 사용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건 뭐. 네? 그래서 뭐? Stage 1, first stage. Stage 1. In the first scene, a man is standing on a plane. Okay, a man is getting on a plane. In the first scene, a man is getting on a plane. Then, in the second scene, the plane is flying. What is strange? Then in the second scene, the plane is flying. What is strange? Did you get it? The strange thing is the numbers on the plane is changing. 오케이, 엉망이 됐죠? What is strange? Did you get it? The strange thing is that. The strange thing is that. The numbers on the plane changed. change가 자동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Did you get it? The strange thing is that the numbers on the plane changed. 됐습니까? Did you get it? The strange thing is that the numbers on the plane changed. The strange thing is, the numbers on the plane changes. 이 대신 생략할 수. 학교 선생님 뭐라고 하는가요?
말안 했대. 그러면 겉만 들으면 됐다고 얘기 안 했어요? 거의. 오케이. 그래서 they use do, they use the, 네. In the movie scenes. They used two different planes in the movie scenes. 네, 그 다음에 2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화 어디에서가 보여줘? 이 영화에서는 나쁜 남자가 창문으로 던져졌대요. 나쁜 남자가 던진 거야, 던져진 거야? 던져진 거.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 묻는지 알죠? 네. 그렇습니다. 던져졌었다. 다음 문제는 주의 깊게 봐라. 명령문이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주의 깊게란 말은 우리말로는 어티시가 맞죠? 영어로도 어티시가 맞나요?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장면에서 깨졌던 것이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고쳐졌다. 그렇습니까?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이 문장 출제가 되겠죠? 또. 왜 출제가 나서 이랬나요? 어느 부분 때문에? 우리말로 어느 부분 때문에? 깨졌던 것. 그렇죠. 깨졌던 것. 이것 때문이죠. 어디에서 첫 번째 장면에서 뭐 했던 것? 깨졌었다가 깨졌던 것. 되고 있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자, 그래서 얘가 고친 거야? 고쳐진 거야?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그 다음에 창문이 무척 빨리 고쳐졌다. 창문이 고친 거야? 고쳐진 거야?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빈칸부터. In this movie, a bald man was crawling into the windows. Watch carefully. W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was fixed right away in the next scene. Okay, right away in the next scene. 그래서? The window was fixed so fast, wasn't it? 됐습니다. Okay. 그래서 눈에 띄는 거 뭐가 있어? 너 같으면 어느 부분 설명할래? Was thrown into. 에 대한 얘기 하겠다? This video, Batman was thrown into. 또! What was broken? Carefully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죠? Next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죠? What happened next? W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그 다음 또! 그죠 또? 그니까 수거들 하고 수동태 그 다음에 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was thrown into에 대한 얘기? 그렇죠. 수동태죠. 그리고 무슨 뜻이다? 어디 어디 속으로 던져주다. 시계 과거로 던져졌다. 이번엔 이상하게 과거 시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 장면 다 보여주고 나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영화 장면 다 보여주고 나서 얘기.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왜 과거 시제 쓰는지 알아요? 니들이 아직 이걸 안 배워서 그래. 원래는 in this movie, a man is being thrown into the window. 이렇게. 아까 전에 영화 장면 보면서 얘기하잖아. Is getting 타고 있는 중이야, 날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대로 하면 뭐야? 던져주고 있는 중이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게? 그렇죠. 진행형 수동태죠. 비빙 피피. 됐습니까? 나는 진행형인데 be 플러스 pp가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과거 수동태였어요. 됐습니까? 원래 a bad man is being thrown.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던져지니까 이 형태 주의하시고요.
Batman was wrong in the windows. 창문으로 가져갔다. Watch carefully. 왜 carefully야? 어찌 바라니까. 그렇습니까? 조심스러운 보다야. 조심스럽게 보다야. 하는 일이 watch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뭐가 와야 되겠다? 동사가 와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What happened next? 다음번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그쵸? What happened then?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What happened next는 뭐가 모인 의문이냐면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이고 계속해서 시제 was thrown 무슨 시제? happened 무슨 시제? 그렇죠. 시제가 쭉 이어지고 있으면 과거로서 그러니까 여기도 was broken, was fixed, wasn't it?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아니고 현재 시제 써야 되는데 과거 시제 썼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was broken에 대한 얘기. 수동태다. 그 얘기밖에 없나요? 근데 뭐가 부러졌니? 뭐가 부서졌니? 뭐가 깨졌니? 궁금해서 묻는 문장이죠. What was broken? 뭐가 부서졌니? 그쵸? 뭐가 부서졌습니까? 오케이. 수동태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이거. 그래서 출제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문장이고. W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어디에서 뭐 했던 것? 첫 번째 장면에서 부서졌던 것. 첫 번째 장면에서 부서졌던 게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무엇은 내용상 뭘 바꿔 쓸수 있다? 그래서 the windows that were broken 바꿔 쓸수 있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 어? 그게 답니까? 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와요? 동사가 오는데 그 동사의 형태에 주의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행사가 뭐니까? 안만기로 봤자 그러니까 was가 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뭐? w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 window that was broken was in the first scene was fixed right away in the next scene. Windows가 아니죠. 창문들에게 던져졌는데 깨진 창문은 몇 개다? 한 개다. 그래서 w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 window t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was fixed right away in the next scene.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was를 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여기에 was 있죠, was. 그렇습니까? 그래서 what was broken? 깨졌던 것. 무엇이 깨졌니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관계사야, 관계사. 뭐 물론 what을 썼으니까 당연히 뭐 문법적으로는 the window가 아니고 뭐 the thing t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was fixed right away in the next scene.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관계사라는 거. 수동태. 그러니까 선행사가 윈도우인데 윈도우가 브레이크를 했겠어? 브레이크 당했겠어? W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계속해서 fix가 뭐 하던데? 고치던데 the window was fixed 결국 초간단부터 바꾸면 됐습니까? 윈도우가 fix를 하겠어? 당하겠어? 그래서 요 형태 조심해야 되겠고 오케이 그래서 right away의 뜻은 즉시 in the next scene 단계에서 The window is so fast. 매우 빠르게. 여기는 형용사야, 부사야.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고쳐졌다. 어찌 고쳐졌다? 빠르게 고쳐졌다. 그다음에 wasn't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부가 의문문. 태그 퀘스천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고쳐졌어? 빠르게 안 고쳐졌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이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그렇죠. Yes, it was fixed so fast. 예, yeah. The window was fixed so fast. 엄청 빨리 고쳐졌네요. 그래서 부가 의문문의 특징. 여기에 있는 동사를 쓰죠. 그렇죠. 여기 not is 없어. 없죠. The window. 앞만 길어봤자. is인데 반드시
is로 바꿔 써서 와야 돼요. 반드시 대명사. 그거 알고는 뭐가 미덕, 길이가 짧은 게 미덕이죠. 그렇습니까? was not it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 뒤에 붙이는 부가의 문은 뭐예요? 뭐가 안 돼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얘는 추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아예 안 써. 그래서 I라고 합니다. I. 그래서 얘는 반드시 추약, 얘는 반드시 대명사. not 없으면 not 놓고, not 있으면 not 빼고. 됐습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첫 번째는 좀 쉬운 거였죠. 비행기의 숫자가 바뀌는 거. 됐습니까? 두 번째는 확 집어던졌는데, 창문 꽉 깨졌는데, 다음 장면에 창문이 그대로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창문, 던져지고 난 다음 장면 먼저 찍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 이걸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이러면서. 그런 거죠. 네? 아, 이 장면? 어, 왜요? 오케이. 자, the strange thing is that the numbers on the plane changed. 그래서 뭐, 비동사의 보호로서 대절이 왔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원래, 뭐야, 비행기의 숫자가 바뀌었다. 라는 것이다. 것이다 됐을 때 무슨 보호, 명사보호라고 얘기하죠. 것이다 됐다. 본인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얘가 자, 너는 오늘부터 일본, 대일본 제국의 식민지다. 겉절이 독립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잡아왔죠. 그래서 네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병참기지다. 아니고 보호다. 라고 시킨 거죠. 자, there was strong. 수동태, 던져졌다. 뭐, 나쁜 놈이 뭐, 창문으로 착한 놈에 의해서 던져졌겠지 뭐. 그니까, 착한 놈들끼리 서로 던지고 놀고 있진 않았을까. 그니까, love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of text by the way. 그래서 또 관계되면서 one 나왔습니다. The window t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그래서 관계사 절이 문장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취급해서, 단수 취급해서 was가 쓰였다. was가 온 이유. 그 다음에 get. Okay, get. 뭐 이렇게 이 뜻일 땐 get 뒤에 어떤 질문에 올 때입니까? what이 올 때죠. 그 다음에 이 뜻이 될 때 get 뒤에 뭐가 올 때입니까? 어떤이 올 때죠. 이때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뭐, 그러니까 똑같진 않죠. 비슷한 뜻. 그 다음에 I got it. 알겠어. 그러니까 이해하다는 뜻도 있다. 네, 스테이지 3. 오늘 3화 끝낼 기세죠. 네. 네, 학교에서 다 했잖아. 이것도 덜했어? 이 영화에서, 그래서 가볼까요? In. 지. In this movie, a bad man was thrown into the windows. 여기서. Watch carefully. What happened next? 창문이 부서졌어요. 자, 이거. W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was fixed right away. In the next scene. 그렇습니까? 그래서 w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was fixed. Window. 아니, 따라하라고. W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was fixed. W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was fixed. The window was fixed. 간단하게. 됐습니까? 뭐라고? W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was fixed. W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was fixed. Right away. Right away. In the scene. 됐습니까?
W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was fixed right away in the next scene. The window was fixed so fast, wasn't it? The window, 그다음에 was fixed. 그러니까 손태. The window was fixed so fast, wasn't it?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내용 봐. 여기 두 남자를 보세요. 공용문이고 여기에 있는 두 남자를 보세요. 보아라, 두 남자를 여기에 있는.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그들 중 하나가 누가 가지고 그들 중 하나 그렇죠? 이거는 뭐 취급한다라는 거 이거 뒤에는 뭐가 와야 되고 그 다음 뭐 취급한다 이런 얘기 하겠죠? 총에 맞았을 때 총을 쏜 거야 총에 맞은 거야 한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죠 그럼 그거를 때로 만들고 있을 때 네,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다 나란이라는 수고 알아야 되겠죠. 그니까, 시제는 과거고. 그니까, 다음에 무슨 일, 이거 또 나오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다. 그니까, 그래서 뭐, 무엇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 우리 내용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실수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고. 그러나, 너는 다시 한 번, 제 맘대로 생각하면, 계속 성장하고, 우린 못 맞추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렇잖아. 다시 한 번 더 정답을 맞췄어. 해냈어. 뭐 이렇게 하고 있네. 맞습니까? 왼쪽 남자가 총에 맞았는데, 그래서, 오른쪽 남자가 쓰러졌다. 맞습니까? 오른쪽 남자가 총을 쏜 거야, 맞은 거야. 아무것도 안 맞는 거지. 하여튼, 아이, 네, 어쨌든. 한 거야, 당한 거야. 우리 문법적으로 일단 정리하죠. 당한 거고. 그래서 나 쓰러지다라는 수고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아, 이거 스타워즈인가요? 오, 재밌겠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니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구나.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빙상 채워보겠습니다. Look at the two men here. Look at the two men here. 해보세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They were standing side by side. 사바사죠. They were standing side by side. Then. One of them is more. One shot. They were standing side by side when one of them was shot. What happened now? What happened now? It's getting more difficult. However, you got the right answer again. Okay, you got the right answer again. The left one was shot, but the right one was fell down. 시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Okay, say three. Look at the two men here.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떠오른 것을 얘기해보겠죠? 그러니까 They were standing side by side.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그렇습니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인지 뭔지 그렇습니까? 얘가 의미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얘들의 행동이 어떤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When one of them was shot. One of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was가 온 이유가 또 was sho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샷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얘기. What happened next?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Getting warm. 그 다음에 get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However, you've got the right answer again. Right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e left one was shot. 뭐 여기도 was shot. 뭐 앞에서 얘기한 것도 But the right one fell down.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man에 대한 얘기. 맨에 무슨 형이다? 복수형이다. 복수형이다. 뭐, 동시에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좀 얘기해줄까요? 마우스. 마우스가 뭐 되는 거? 마우스. 마우스는 마이스. 또. 키스. 투스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투스가 키스 되고요. 단수 복수. 또. 오, 오가 이 되는 거 보면 뭐도 생각나는 건데. 응? 그렇군요. 투시
phrase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door는 뭐가 돼서 door는 또 기회가 되겠죠. 안 속네. 여러분 모르시죠? 그 다음에 또 뭐 woman은 뭐가 됩니까? woman은 women이 되죠. woman은 women이 되죠. 불규칙 복수형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서로를 바라보면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적을 바라보며 떨고 있는 거죠. We're standing side by side. 서로서로 나란히 서 있고 있는 중입니다. Okay, they는 the two men here. 대신 맞죠? 여기 있는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When one of them was shot. One of them에 대한 얘기. Okay, one of 뒤에는 그쵸? One of my money 이런 거 있죠? 아니요, One of my book 그쵸? 오케이, one of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은 복수밖에 안 됩니다. 뭐뭐 들 중 하나잖아. One of 뒤에는 무조건 셀 수 있는 것은 복수야. 뭐뭐 둘 중 하나니까요. One of 플러스 복수명사 One of the two men 대신 왔죠. 한 남자가 그 다음에 그래서 was에 대한 얘기 안만 길어봤자 두 남자라고 했으니까 he죠. they was냐? one of them이라며 두 남자 중 한 남자면 몇 명인데 그러면 둘 다 남자니까 he죠. 그럼 he were shot이야, he was shot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was 단수, one of 뒤에 복수명사 오고 단수 취급한다. 라는 문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ot에 대한 얘기. shoot의 뜻이 뭔데? 쏘던데, 얘가 쏜 거야. 쏘임을 당한 거야. 맞은 거죠. 총 맞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was shot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됐습니까? 그럼 when에 대한 얘기. 그치, 누가 뭐 했을 때 좀 바꿔줄 수 있는 건 time에 as가 있죠. As one of them was shot. When one of them was shot. 그들 중 한 명이 총 맞았을 때 나란히 서 있는 중이에요. What happened next? 다음에 뭔 일이 생겼나요? Is에 대한 얘기. Is getting more difficult. 뭔가 오게트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중이다. 계속에 대한 얘기. 현재 무사. 난 게팅에 대한 얘기. 물론 현재 무사지. 지대인데 뭐 중상한테 뭐 물어보는 걸까? 게스 다양한 의미 아까 살펴봤잖아. 네. 여기서는 그래서 뭐? 그래서 대답은 왜? 그렇지, 어떤 게 대답을 했다, 했죠? 어떤 그렇죠, 개 뒤에 어떤 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지고 있는 중이라고. However, you've got the right answer again. 마이스 대한 얘기. 그렇죠. 그의 그, 오른쪽, 또, right away가 뭐였어요? 그래서 그때의 right의 뜻은, 즉시, 바로, 바로 여기 right here right now right away 할 때 바로란 뜻이죠. without hesitation 할 뜻이죠. hesitation입니다. 망설임 여기 바로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올바르냐 뜻도 있고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어요. 권리. Right to speak. 뭐 yeah, right to speak. 피부정사의 됐습니다. 어떤 권리 speak to her right. 됐습니다. 권리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올바른. 그러면 반대말은 wrong. Incorrect. 같은 말은 correct.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left는 리브의 안속내. 자연적으로 맞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면 따라오고. 세 번째 녀석이 멀리 있는데, 안속내. 리브하고 아무 관계 없고. 그래서 이 right하고 left는 서로 반대말 관계죠? 안속내. 됐습니까? 우리 선생님 사무실입니다. 지금 자기 분들 모여서 회의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될까 말입니다. 원에 대한 얘기. 맨, the man, 여기서 남자분이. The left man was shot, but the right man fell down. 왼쪽으로 나왔는데, 오른쪽으로 쓰니까. 놀라서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맞은 놈을, 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일 아닌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tage 4 하기 전에 또 꼭꼭꼭 씹어 먹어 봐야죠. 그래서 뭐? stage 3 look at the two men here look at the two men here men은 이렇게 생겨서 man 하면 진짜 진짜 치사한 사기죠. 네가 또 그런 사기 다 썼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자, 그들이 나란히 서 있는 중이었었다. 먼저 얘기했는데, 이 문장은? They was. They was도 있고, 신기하네. They were standing side by side when one of them was shot. 그렇습니까? They were standing side by side. 따라하라고. They were standing side by side. When one of them was shot. They were standing side by side when one of them was shot. Okay, 계속해서 다음 what? What happened next? They were standing. What happened next? It's getting more difficult. Okay, difficult는 difficult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you've got the right answer again. However, you've got the right answer again. The left one was shot. But the right one the right one was fell down. Fell down. 자동사 was가 왜 들어가? 뭐라고? The left one was shot. But the right one fell down. The left one was shot, but the right one fell down. Okay, 4단계. Say it for. Okay, 참 이렇게 보기로 했죠. 이 장면에는 어디에는 있죠? 어디에 이 장면에는 누가 다른 종류의 실수가 뭐 한다? 있다. 다른 종류의 실수가 이 장면에 있다. 어디에 있다. 누가 어디에 있다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게요? 이랬죠? 그 다음에 대단하다! 그래 너는 그를 찾았다. 뭐 감탄문일 수 있겠죠 이거.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런 표현은. 그 다음에 영화 장면의 왼쪽 부분에 어디에죠 이거? 뭐의 뭐에 뭐 전치사들 of도 들어가고 뭐 in도 들어가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촬영기사가 뭐한다 있다 누가 있다 어디에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케이 세이지 이게? 세이지 4가? 말포이가 오케이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There is a different difficult죠? 안 속네. There is a different kind of mistake in this scene. 계속해서 What is it? Red. You found him. You found 이시 아니고 you found him인 거죠 여기. 왜 이시 아닐까? 계속해서 There is a different in the left part of the scene. The front of the scene. Okay, there is a different kind of mistake in this scene. 뭐, 있다,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뭐가, 한 단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A different kind of.
The second is it. What is it? It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Great, you found him. There's a cameraman. 또 there's a cameraman in the left part of the scene.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별로 할 게 없네요. What is it에 대한 얘기? A different kind of mistake. 다른 종류의 힘은 카메라만 이지 아니고 you found the mistake 할 줄 알았더니 you found the cameraman in the left part of the scene. Okay. 그래서 뭐? Stage 4. There is a There is a different kind mistake in this scene. What is it? Different kind of mistake. Different kind mistake.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별 중요한 거 아니고. Great. You found him. Great. You found him. Left part of the scene. There's a cameraman in the left part of the scene. Okay,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일단 밑에 부분 좀 살펴보고요. They were standing Sabasa when one of them was shot. Sabasa, be shot. 맞았다, 수동태. It's getting more difficult to get the attention. 점점 얻게 된다. How will you get the right answer again? 네, 현재 완료 시제 have plus 기가 할 게 없, 더럽게 없었네. Part의 다양한 뜻. I remember only part of the story. My brother is a part of the basketball team. 그 다음에 part가 동사로 쓰이면 뭐하다? 분리되다. 됐습니다. Jenny and Sam parted recently. Recently의 뜻은? 어떤 말은? 또? These days, nowadays.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 자, 수업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뭘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 친구가 지금 수업 쓰고 있어요. 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띵한, 틀고, 불가능한 건 모두 생각합니다. Easy peasy. 오케이. 알겠습니다. Thank you.